여러분, 제가 진짜 큰 결심을 했어요. 이번 영상은 저의 첫 다이어트 브이로그입니다. 다들 새해에 다이어트 계획 세우신 거 맞죠? 저만 세운 거 아니죠? 제가 해가 갈수록 점점 사둔 옷들을 입기가 힘들어져서 되게 속상했었는데, 이게 며칠 전에 사달이 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광안리에서 패들보드를 타러 갔다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데, 몇년 전이지? 19년도니까 제가 4년 전에 그때 여름에 구매했던 수영 팬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번에 패들보드를 제가 이렇게 앉아서 타는데 팬티가 양쪽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물론 그 빤스가 오래돼서 끊어진 걸 수도 있는데 소금물에 닦고 하면 섬유 자체도 부식이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패들에 앉아서 열심히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빤스가 끊어지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쪽이 이렇게 탕! 하고 끊어지던 그 순간 아직도 생생해요. 이 한쪽이 먼저 끊어져서 제가 급하게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 한쪽을 묶어서 패드를 계속 탔는데 나중에는 이 반대쪽까지 터져버린 거예요. 결국 양쪽이 다 터진 거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4년 전에 산 스몰 사이즈 팬티였는데 이러다 내가 앞으로는 점점 더 입지 못할 옷들이 늘어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체중과 눈바디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음식은 골고루 다잘 먹어야 한다는 게제 나름의 다이어트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를 하면 몸도 상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을 것 같아서 이번엔 좀 짧은 기간에 딱 2주간 다이어트의 워밍업으로 다이어트 보조제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 보조제로 선택한 제품은 이 룰더핏 S컷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 선미 언니 메인 모델인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예쁘면 다 언니죠. 당연히 여름하면 선미, 선미하면 여름 아니겠습니까? 롤더핏 제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하루에 딱한 번? 식전에 이한 포만으로도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너무 착한 제품이더라고요. 간편하게 체지방과 탄수화물, 혈당까지 다 커팅을 해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저는 너무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먹고 있는 이 식단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홈트나 산책을 좀 곁들여서 2주간 한번 다이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당을 따로 추가를 하지 않아도 나는 한300 넘게 먹는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라방 하는 거예요? 라방? 아니요. 사람이 잠도 추가도 많아요. 서로를 바꾸다. 학생들이 딱 좋아하는 마당이에요.
버터핏을 같이 먹겠습니다. 인바딩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점수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점수가 73점이 나왔어요. 현재 체지방은 22.8이고 체지방율로 봤을 때는 25점인데 많은 편은 아니지만 표준에서는 조금 넘어가는 수치더라고요. 몸무게는 제가 계속 집에서 재던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50.7이 나왔어요. 골격근량은 표준보다 확실히 적어요. 다음 인바디를 잴 때까지는 이 골격근량을 좀 늘리고 체지방률을 빼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앞에 일주일 동안 거의 식단을 관리를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이것만 섭취를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는 인바디를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체지방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체크를 못했지만 이 제품을 먹으면서 제가 새벽까지 촬영을 하고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되게 체력도 좋아지고 막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힘들긴 했지만 새벽 촬영은 원래 힘든 겁니다. 근데 그 힘들었던 거에 비해서 제 기존의 체력보다 남아있었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에 비해서도 생각보다 살이 덜 찌고 배도 덜 나오고 여름엔 제가 진짜 기력이 없어서 뭘 먹는 것조차도 잘 못 먹고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힘이 나니까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게 되고 운동을 어제 3개나 했어요. 제 평소 여름의 체력이라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움직일 힘조차 없어서 제가 그냥 누워만 있던 사람인데 운동을 제가 3개나 했답니다. 그만큼 에너지 대사량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생각보다 화장실을 정말 잘 가게 돼요. 막 딱히 변비가 있었던 건 아닌데 가끔 좀 시원찮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TMI인데 확실히 화장실을 잘 가게 되고 그래서인지 좀 몸이 가볍게 느껴져요. 우리 또 잘 비워줘야 또 잘 들어가고 또 가벼워지잖아요.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세 가지 원료가 들어가 있는데 콜레우스 포스콜리 내 몸의 체지방량을 감소시켜주고 너무 유명한 이 가르시니아. 가르시니아는 사실 다이어트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제 모르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가르시니아가 들어있어서 내 몸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지방이 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리고 바나바 잎이 들어있대요. 저는 바나바 잎이 처음엔 바나나 잎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바나바 잎이 이 식후에 내 몸의 혈당 상승의 억제를 도와준대요. 7가지 비타민 덕분에 이 기력이 체력이 쓰레기였던 제 몸에 이렇게 활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에 좋지 않은 이 색소 착색료가 따로 첨가되어 있지 않아서 훨씬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에 햄버거를 먹으러 갈 거라서 이걸 가지고 나가서 나중에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2주간의 다이어트를 끝내고 인바디를 완료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저는 사실 체중 자체가 엄청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몸 상태에서 체중을 완전히 다운시키기가 쉽지 않은 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에서 체중을 3-4kg 이상 빼버리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체중보다는 눈바디, 체지방량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체중은 1.5kg 감량, 체지방량은 0.6 감량을 했고 근육은 사실 0.4가 줄었어요. 그래서 근육이 왜 운동을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른이 되고 이렇게 스스로 운동을 막 열심히 해본 건 처음인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우선 체중이 1.5kg가량 줄어들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놀랐고 제가 이 롤더핀 한 통을 지금 딱 다 먹었거든요. 이게 딱 2주 분량이에요, 한 통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운동만 좀 곁들였는데 체중이 1.5kg 빠지고 눈바디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인바디를 다이어트 시작 전부터 체크를 못 했었잖아요. 인바디를 체크를 먼저 하고 했더라면 체지방률이 훨씬 더 많이 줄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아마 그랬다면 체지방이 1kg 정도는 줄어든 수치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평소에 운동은커녕 뭘 챙겨 먹는 것도 귀찮아서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 먹을 때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 저질 체력이 되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롤더핏을 먹으면서 오히려 내가 다이어트를 하지만 식사는 잘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평소보다 더 많이 잘 챙겨 먹었어요. 삼시 세끼를 챙겨 먹을 때도 있었고 아침을 오히려 거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막 그릭 요거트나 계란,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들을 더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옆에서 다이어트 하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많이 챙겨 먹는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챙겨 먹고도 무엇보다 눈바디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저는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삼겹살도 먹었지, 막창도 먹었지, 햄버거도 먹었지, 족발도 먹었지. 족발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맥주도 먹었고요. 골뱅이 소면, 오징어 가라아게도 먹고 크림커피도 마셨고요. 밥도 먹었어요 저는. 물론 이제 나름 식단을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챙겨 먹은 날들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반식도 반드시 먹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식을 먹으면서 내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롤더핏과 함께하는 거.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근육량도 늘리고 체지방도 빼고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게 됐으니까 계속해서 이 제품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계속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제일 만족스러운 건 등살이 정말 많이 빠져서 옷을 입었을 때 뒤태가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전에 스트레스 받던 몸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롤더핏과 함께 다이어트를 계속 해볼까 해요. 체력 쓰레기였던 저도 했기 때문에 내 몸 건강, 정신 건강을 다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롤더핏을 진짜 추천드릴게요.